안녕들 하시오. 창작극 돼지목장 실종 사건을 보러 와준 관객 여러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소. 작은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많은 관객분들이 찾아와 주어 너무나도 행복하오. 아니, 여기 아리따운 두 숙녀분들은 모녀지간인가? 아, 그렇군. 이쪽은 친구들끼리 공연 재밌게들 보시오. 이쪽은 연인들끼리 보러 왔나 보군. 거기, 듬직한 신사분은 혼자 보러 온 건가? 곱슬 머리에 안경까지 쓴 모습이 마치 나의 사랑 애거사, 잉글랜드에서 가장 큰 돼지 목장의 주인이신 당신의 아버지는 대체 왜 우리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오? 오, 나의 사랑 도일, 나의 아버지는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목장에 돼지들이 사라지고 있는 기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진 혼인 같은 거사를 치를 수 없다고 하세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소. 내가 사는 도시엔 아주 유명하고 유능한 명탐정이 있어. 내가 그를 이곳에 불러 사건을 해결하리라. 괜찮은데? 내가 원하는 건 사실 애거사도 아니고 그 끔찍하게 더러운 돼지 목장은 더욱 아니지. 오직 그 땅, 도시 확장 사업을 하면 가장 떼돈을 벌 수 있는 그 땅이 필요하다고. 이제 이 독이 든 술을 결혼식에서 애거사에게 먹이면 내 계획은 완벽해지는 거야. 미쳤다 진짜. 연기 천재. 그럼 다음 돼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조지였어요. 그럼 세 번째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또 있었나요? 아니, 그게 옥자요! 옥자! 온 직후 무슨 일 없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고 말고! 나는 이곳으로 올 때 아주 커다란 열차를 타고 왔는데 그 열차 안에는 신분별로 자리가 나눠져 있었어. 꼬리칸에는 빈민층이, 머리칸에는 나 같은 귀족이 타고 있었지.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꼬리칸에서 반란이 일어난 게 아니오. 특히나 반란군의 지도자는 미국인 남성 한 명과 애 딸린 한국인 남성이었는데, 미국인 남성은 엉덩이가 정말로 예뻤고 한국인 남성은 내 앞으로 와 이런 말을 하였소. 도일과 애거사를 기다리는 동안 탐정 가방을 살펴볼까? 이 안에는 내 수사를 도울 비밀 도구가 들어있지. 이게 뭔데? 아니, 왜 대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그건 네가 먼저 한 거고. 아니, 나는 대사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한 거고.
그래서 한다는 말이 돼지 이름이 옥자야. 강에선 괴물을 봤어. 그래.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거스 이딩크, 심지어 대통령과도 다 똑같은 관객이라고. 그들이 우리 공연을 보고 울든 웃든 박수를 치든 똥을 싸든 우리는 우리 연기만 하면 된다고. 대통령이 똥을 싸든 말든 우린 우리 연극하면 되지. 나가서 끝내고 오자. 이제 와서 어떻게 끝낼 건데? 그냥 즉흥으로 하자. 어차피 여기 우리 무대고 우리가 주인공이잖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되겠냐? 엊그제요. 근데 어떻게 니 자식은 오해를 생김새를 알았을까? 웰던으로 구우면 맛나게 생겼다고 니 주둥이가 밝혔다. 여긴 내 목장이고 내가 주인장이야. 썩 꺼져버려. 무슨 일 있었습니까? 그래요. 내 황금빛 미래를 돼지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어요. 돼지 목장 실종 사건이었습니다.